올해 초 발생한 LG U+의 정부 유출 사고의 원인은 미흡한 투자가 핵심이었습니다. 과기부는 오늘 LG U+ 침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와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조사 결과 지난 1월 유출될 정보는 실제 고객 정보가 맞았으며 여기에는 전화번호와 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량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또한 디도스 사건에서는 공격자가 국내나 해외 통신사의 라우터 장비를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해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LG U+는 약 68개 이상의 라우터를 외부에 노출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장비와도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을 했습니다. 이에 과기부는 고객정보 처리 시스템에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또 정보 보호 투자를 촉구했습니다.